집에서 셀프 네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어제 네일 케어할 수 있는 거랑 이거 젤 네일 램프를 쿠팡에서 급하게 구매를 했어요. 이게 그나마 제일 그 중에 예쁘더라고요. 조개 모양을 구매를 했고 쿠션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영양제랑 막 이런 거. 요새는 셀프 네일을 옛날엔 진짜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일샵 가는 게 그냥 편하고 또 이런데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그동안 안 했었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제가 직접 칠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시딩으로 보내주신 키퓨 이 셀프 네일? 이런 젤 네일로 되어 있는 커스텀 네일 키트를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간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해보려고요. 오늘은 이 스카이블루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있죠? 네일 팁이랑 탑코트, 그리고 이거는 파일, 우드 스틱, 이거는 이 은색깔 글리터를 이렇게 칠할 수 있는. 일단 네일 케어를 먼저 한번 혼자 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잘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양제, 이게 큐티클 오일 뿌려줘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여러분 더글로리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드라마이긴 한데 진짜 잘 잘려. 단어 속에 살인은 후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큐티클 제거는 끝났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불려져서. 그다음에 여기 들어 있는 이 소독 티슈 유분기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꼼꼼히 그래야 잘 붙어 있으니까. 하늘색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 크기에 맞는 이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여기 큐티클 라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안 구워도 돼요. 양쪽 다 이렇게 붙였어요. 예쁘죠? 저는 여기 위에 실버를 열 손가락에 한번 다 칠해보려고요. 묻혀서 일단 한 손가락만 해봐야겠다. 오! 너무 예쁜데? 세상에 그냥 네일샵에서 한 느낌인데요? 나 이거 다 할래. 너무 예쁘다. 어머 세상에 진짜 예뻐. 성공. 이제 여기 겉에 묻어있는 파우더를 닦아주면 끝이고 이 위에 탑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도 그 당시까지만 확실한 게 첩보해 줘서 때까지 똑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자기는 뭐 게임하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걸 건드리는 심리적인 그거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 행사 가기 전에 혼자 셀프 네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됐어요.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새로운 매트에서 매트리스에서 잤거든요. 꽤나 괜찮았어요.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약간 단단 푹신? 유산균을 일단 하나 먹고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오늘 보컬 수업과 녹음을 화이팅 화이팅 빠샤빠샤 하겠습니다. 좀 노래 연습을 하려고 회사에 왔는데 회사로 또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재밌는 언박싱 맥스 케이스. 귀여워. 포장을 너무 귀엽게 해주셨잖아요. 대박. 완전 귀여워. 너무 예쁘잖아. 와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우리 맥스가 많이 추웠을 텐데 이렇게 따뜻한 귀염귀염한 맥스 케이스를 껴줘야겠어요. 제가 그냥 저한테 어울릴만한 걸로 골라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겨울마다 이거를 꺼내서 맥스도 따뜻하게 해줘야겠어요. 여기는 온차라는 곳인데 와 진짜 너무 정성스러운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오 HD 스킨. 이거 파우더 엄청 유명하신 거 알죠? 이거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래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면 그러면 여기 하나가 다 들어있다는 건데 저는 조금 밝은 톤으로 골랐거든요. 피부를 결점 없이. 이 스펀지가 되게 신기해요. 여긴 좀 약간 쫀쫀한 느낌이고 여기는 되게 솜털같이 되게 차잘차잘차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거친 게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보송한 면으로 먼저 진짜 커버가 잘 되네. 나중에 메이크업 할 때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잘 쓸게요. 언박싱은 여기서 끝. 이만큼 한 박스 잔뜩 택배가 와 있어서 와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렇게 많아? 첫 번째로 아 어뮤즈 립들을 색깔별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게 요새 많이 보여서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예쁜 색깔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요새 젤 틴트에 좀 빠졌거든요. 왜냐면 촉촉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입술에 틴트는 좀 색깔이 착색이 되다 보니까 지워져도 막 그 생기 없는 입술이 아니라 조금 컬러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고 캐러멜 왠지 이름부터가 끌리네요. 저 캐러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로워스 두피 샴푸를 예전에 썼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게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이 두피의 각질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주는데 순해서 너무 잘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 바디밤도 주셨고
바디 스크럽도 주셨고. 오, 누워시 트리트먼트 최고죠. 그리고 이거는 시솔트 테라피 샴푸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가 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에센스랑 이 밤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라로슈포제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로워스에서 이렇게 퍼서스라고 스쿱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걸로 요거트 먹고 싶다. 어딕트. 어딕트 저번에 주신 핸드크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갖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와, 멋있다. 퍼퓸이네. 유누미다. 퍼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짜서 쓰라고 해놓는 건가 봐요. 저는 이거를 집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세워놔야겠어요. 이것도 퍼퓸이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이 너무 뭐, 첫눈, 첫사랑, 그리고 첫키스,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낯설지만 묘한 떨림, 마치 첫눈을 밟을 때 느껴지는 설렘을 표현한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은 나를 성숙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오일이랑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못 참아. 와, 너무 좋은데? 저는 머스크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머스크 향이 가끔은 어떤 거 너무 세서 머리 아픈 머스크 향이 있는데 너무 은은하고 좋은데? 휴캄이라는 브랜드 토너랑 세럼, 크림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는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여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쓰고 있는 프리메라 크림을 다 써보고 꼭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페이스 앤 바디 시카 스프레이. 이거 그거에 좋겠네.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탈 때. 이번에 제가 파리를 가는데 비행기 탈 때 한번 들고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딘토라는 곳에서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블랙 패키지가 예쁜데요? 정말 데일리템이네. 데일리템으로. 이번에 파리 갈 때 한번 갖고 가봐야겠다. 이건 뭐야? 보아하니 파우치인데 디어달리아에서 주셨어요. 너무 예쁜 핑크 파우치를. 저 이런 파우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은근히 쓸 용도가 많아요. 여기 메이크업 제품들 딱 넣고 가면 되겠다. 누텍스처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밸런싱 크림이랑 토너랑 젤 클렌저 그리고 크림 주셨어요. 우와, 패키지가 다 요새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꼭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런 사이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해외 얘기지만 해외 공연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들에서 부피를 줄이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멜릭서 진짜 좋아요. 멜릭서, 저 지금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 멜릭서 진짜 좋습니다. VT 브랜드에서 마스크팩이랑 콜라겐 라인, 콜라겐 크림, 그리고 콜라겐 에센스 이렇게 주셨어요. VT 쿠션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C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3C에서 이번에 향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동글동글. 핸드크림 3종과 향수를. 향수 너무 예쁘다. 약간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와, 너무 예쁘다. 패키지가. 매일매일 하루를 다르게 뿌려가지고 좀 그날의 기억이 남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디어달리아. 이번에는 또 어떤 제품이 또 예쁘게 나왔을지. 블루밍 에디션 시크릿 가든 티파티. 대박.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와, 블러쉬가 이렇게 나왔어요. 블러쉬가 이렇게 립 패키지 모양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약간 봄봄한데요, 느낌이? 봄봄합니다, 봄봄. 핸드크림, 바디크림. 바디크림, 오, 딱 좋아. 바디크림 다 써갔는데. 와, 이런 패키지 진짜 너무, 너무너무 예뻐요. 욕실에 놔두면 딱 예쁠 것 같아. 이건 바로 써봐야겠어요. 이렇게 긴급 진정 키트로 주셨어요. 왕 커요. 어제 올리브영 가서 이걸 봤거든요. 이걸 보고 이거 한번 써볼까 하다가,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크림이 있어서 다 쓰고 사자 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와, 어떻게 딱 이걸 보내주셨네. 이거는 더마 패드. 그리고 이거는 크림 미스트. 크림 미스트면 진짜 촉촉하겠다. 보습감이 장난 아니겠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림을 듬뿍 바르고 이걸 얹은 다음에 아까 그 주신 미스트를 위에 뿌리면 피부가 진정되고 엄청 촉촉한 피부가 완성이 된대요. 대박. 그리고 이 스파츌라도 같이 주셨어요. 이걸로 이렇게. 언박싱은 끝이 났어요. 이제 열심히 또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저희가 웹툰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거 녹음하고 그러는 날이에요. 3시부터 녹음이 시작합니다. 오늘 멋있게 머플러 하고 오셨네요, 이사님. 오늘 왜 다들 멋있게 하고 왔지? 여러분, 저는 아까 웹툰싱어 프로그램에 무대 곡을 녹음을 잘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스자의 곡인데요. 이 앨범 곡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전 여기 중에서 페이보릿이 이거 킬빌이랑 Nobody Gets Me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공감해주세요, 같이. Kill Bill이랑 Nobody Gets Me, 알겠죠? 갑자기 헬스장을 오게 됐어요. 오빠들이 갑자기 헬스장을 가자고, 지우는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갔고 우리 셋만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어디 운동할 건데? 등, 오늘 등이야. 첫 운동.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헬스 선생님. 이거 할 건데 한쪽 다리랑 손을 이렇게 고정하고. 나는 오빠가 하는 거 다 해야 돼, 오빠들이 하는 거? 반동 줘도 돼. 반동 줘도 돼. 내려갈 때 끝까지 이 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한 팔에 힘 안 주는 느낌으로 등으로 올라가.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팔꿈치를 살짝 뒤로 보내려고. 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쫄쫄이면서. 오, 제이셉이 헬스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두고. 넷을, 하나, 넷을, 둘, 요새 1일 1씩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조이. 자, 자. 와, 멋있다. 또. 야, 좋아. 치지 말고. 치지 마. 하나, 마지막. 하나. 에이. 아, 너무 웃겨서 운동 뭐, 못하겠어요. 뭐가 웃겨요? 지금 진지한 시간입니다. 여사이. 됐어요? 바디 체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딱 1세트 했을 때 이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있어. 그다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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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오빠가 첫 번째 운동 4세트 다 했는데 3세트 했다고 1세트 더 한다고 거짓말 치려고 그랬어요. 와 좋다 좋다. 여기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바깥쪽? 여기 여기 나한테 좀 나와. 5 4 갑시다. 헤이, 어, 자세 좋은데? 헤이, 헤이, 헤이.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좀 커, 좀 어깨가 좀 뽕이 옆에 나온 것 같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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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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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운동이죠? 마지막입니다. 그 팔꿈치 뒤로, 뒤로 안쪽으로. 그렇지. 할 수 있어. 다섯 개 더. 헤이. 내려갈 때만 더. 헤이 둘 헤이 내려갈 때만 보세요. 헤이 열정맨이네. 열정맨. 그럼 자 이제 마지막 운동 복근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아니 오빠 이거를 맛있다. 형님 뭐 하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렇지. 둘 끝! 밥 먹으러 가자.